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13개월 만에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비록 11분이라는 짧은 만남이었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양국 간 갈등이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만남 자체가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한일 정상회담을 우회적으로 제안했다는 청와대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제 양국 정상이 한일 간 현안을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정식으로 한일 정상회담을 열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에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정부가 파기를 선언한 지소미아 종료 기한이 오는 23일입니다. 지금 미국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를 철회하라고 전방위적으로 압력을 가해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지소미아가 종료가 확정이 되면 미국은 10중 8구 지소미아 파기로 안보 부담이 늘어났으니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해 올 것입니다. 한일 갈등을 대화로 풀자고 나서는 이 마당에 한미 동맹의 균열을 일으키고 방위비 분담금까지 물어내면서 지소미아 파기를 고집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지소미아는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의 중추신경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고리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지소미아 문제를 풀어주면서 일본에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요구하면서 안보는 안보대로, 실리는 실리대로 챙기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선택입니다.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 문제를 전향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중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공수처 법안은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역설적으로 가장 진지하고 구체적인 논의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실무회담이 재개됩니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갖는 공수처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부패 사건 전담 수사기구인 반부패 수사청을 협상 안으로 내놓은 자유한국당의 고민과 우려를 모두 반영해서 현실적으로 절충한 안이 바로 우리 당의 권은희 의원이 수정안으로 제시한 부패 수사처입니다. 권은희 의원 안은 대통령의 과도한 인사권을 제한하고 1차적 기소권은 검찰에 부여해서 청와대 직속 제2검찰의 탄생이란 우려를 걷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수사처의 수사권과 함께 검찰과 마찬가지로 영장 청구권을 권한을 부여해서 실질적으로 수사를 할수 있게 하고, 아울러 검찰이 부패수사처의 기소 의견을 묵살할 경우 법원 내 기소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기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의 기소 독점권 해체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합의 처리를 위해 이보다 더 나은 묘수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한 발씩 양보해서 가장 걱정이 많았던 공수처 설치 법안부터 합의를 볼수 있도록 양당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반면에 오히려 문제는 공직선거법입니다.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하자고 지난 6월부터 5달째 이야기하면서 정작 실무 협상에서는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단한 발짝도 전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선거법 합의 처리는 종국적으로 물 건너가는 상황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선거법 합의 처리를 끝까지 기대하면서 일단 해야 할 일부터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선거제도 개편 과정에서 농어촌 지역구 대폭 축소로 지역 대표성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수를 늘려서 해결하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이 방법은 국민들께서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제3의 대안인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로 해결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일부터 바른미래당 의원님들과 비교섭 단체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시작하겠습니다. 의견 수렴을 결과를 토대로 교섭단체 간 협상 테이블에 구체적인 제안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귀국하시는 대로
강기정 정쟁수석을 하루빨리 해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교섭단체 3당이 합의 처리할 경제민생법안 목록을 정리해서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강기정 정쟁수석의 버럭질 때문에 국회 운영위원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관련 협의가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 민감한 시국에 청와대 정쟁수석은 존재 자체가 해악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기정 수석을 즉각 해임하고 국회에 사과하기 바랍니다.